자, 오늘은 이제 12월 동지입니다만은 해마다 이날이면 정성스럽게 이제 팥죽을 써서 불보사님에게 이제 이 정성을 좀 올리는데 가장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열애적의 이런 행사는 우리가 이제 되지만은 오늘의 좀더 시각적에서 동지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아요. 안 그럼 낮이 길고 밤이 길어요. 아시는 분? 에?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지? 아, 팥죽은 그것도 안 줄래 했더니. 그렇죠. 이참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진다는 건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이 짧는 것은 원래 6월 22일부터 날이, 네.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차츰차츰 깊어지게 해서 오늘 동짓날까지 오면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밝음이 차근차근 이제 옵니다. 오는데 이러한 이제 1년 365일 가운데서 밤이 가장 이제 길게 느껴지고 또 길어집니다. 4시만 되면 벌써 아마 껌껌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스님들이 무정설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참 이해하기에 이제 참 어렵지만은, 무정의 설법은 말 그대로 대자연의 법이야. 예? 대자연의 법인데, 산에 가면은 온 산천지 푸르고 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이 사계절의 부처님의 그 몸모습을 이제 법신 항식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어떤 기로서는 이 법이라는 것은 진짜 그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무상법인데, 그래서 이 무정법은 보살님들이 뭐가 무정법이고 또 뭐가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 느낀 분들이 참 많으신데, 바로 보고 길어서 듣는 것이 무정설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정설법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면 깨달지를 못해요. 예? 자연에는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떠한 자연 속에서 진리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자, 몸은 부처님 몸이고 흐르는 물은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은 바로 이제 무정설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무정설법이 도대체 뭐고, 이때까지 스님들 설명하면서도 무정설법에 대해서 설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스님이 그 무정설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알라고 되게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이제 우한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기 온 길에는 무정설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그 우한 스님께서는 그래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무정설법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서 좀 확실하게 물어보고자 하고 여기서 큰 스님에게 좀 하답을 받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큰 스님이 우나 스님 무정설법을 했는데 들리느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 무정설법은 쓸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정설법은 그건 들을 수 있냐니까 아니요. 그러면 무정설법에는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이러니까 이 스님이 무정설법은 경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 행할 수도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법문을 하게 되면 너는 들을 수 없고 내가 법문을 안 하면 네가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저뭐 스님이 이제 열이 받아서 씩씩거리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폭포 밑에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그 상간에서 딱 깨달음을 얻어요. 아, 아까 운한 스님 말이 참 맞구나. 이게 바로 무정설법이구나. 자, 몸은 천하의 이 강, 저 몸은 산으로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
그 산은 부처님의 몸이고 흐르는 그 폭포물을 소리가 나는 것은 반대 예, 부처님의 그 설법이다고 딱 하니까 귀로서 듣는 것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눈으로서 보고 듣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참 뭐 얘기하다가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어? 왜 내 나는 이런데 왜 몰라주냐 얘기야. 무정, 어? 무정설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가 어떻게 아는 그런 대상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꺼내놓고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냄새, 막, 감각, 지혜 등 육군까지의 모든 것이 되는데 이것이 다 무정설법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봄인가 하면은 여름이고 또 그 울긋불긋한 단풍이 오는 산의 장식을 보면 또 가을인가 가을이요 또 만사공에 넋을 빠져가 어느새 한눈에 두 입을 나게 외칩니다. 그렇뿐이니까 지금 제 나무가지를 보면은 어제 그러니까 지나간 한 몇 달 후에는 참 그 낙엽이 하찮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항상 한 가지만 남아있어. 과연 저 추위에 견뎌내서 봄이 되면 싹이 얻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의 영은 있어서 지가 물을 올리면은 얼어 죽어요. 그래서 물을 다 밑으로 빼내야지 마른 가지를 가져야지 겨울을 견뎌낸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낙엽을 하는데 하물며 저들에게 나무 한 가지 꽃나무 하나 모든 것이 영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정설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모르고 살아서 좀 안타까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래 보면은 그 무상설법이라고 본다면은 이 어떻게 할까요? 대자연의 세월에 이제 무정물 또 이 무정물이 말없는 설법이 바로 이제 무정설법이라는 건데 어떤 분은 참 그래요. 어떤 분 아니고 나부터도 그래요. 어떨 때는 때르르 굴러간 낙엽 하나 이래 보고 있다가 괜히 설거퍼지고 그냥 뭐 이상해지고 어? 아니 들국화가 지는데 왜 내가 서글퍼 낙엽이 굴러가는데 왜 내 마음이 울컹거리는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랬듯이 무정설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보사님들이 법을 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그 이제 동지절을 의미하면 팥죽을 써서 원화 소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동지라 그러면 굉장히 크게 그 행사를 했어요. 절에서 했는데 자꾸 세상이 미래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미신의 존재, 민족의 뭐 민속 뭐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발전의 시대가 좀 편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그 이태까지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행사를 무조건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는 아주 진짜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보존되려고 하지는 않고 뭐든지 파고드는 아주 꼬깽이처럼 파고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어디 중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뭐 티베트나 이런 데 불교에서 문화를 비교해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단히 동지가 어떻다 저렇다 이러면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동지에 대해서는 뭐냐 이게 동지는 뭐 미신 존재고 옛날 그게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속의 비관만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불심이 떨어지는 거야. 왜 비관을 하느냐 이게요. 존재를 해줘야지. 우리나라 조상들에게 그 시절은 그대로 그 농사의 어떤 진리와 또 한 해의 어떤 그런 마감과 이런 어떤 민속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지 않고요. 그저 이런 것을 기원화 소보 같은 거 기원하는 것이
원래 자기 자신들이 달렸다 이게. 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어? 이거는 하나 흉이고 이건 하나 음이고 이런 식으로서 돼서 이제 뭐 결국은 뭐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데 그런 말은 절에 말도 아니게 이야기야. 예? 절에 다니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참회라는 걸 하면서 부처님한테 뭐를 구하고 하는데 그 참 미신 소리라는 걸 내가 들을 때마다 속이 좀 상해요. 왜 상해? 내가 무슨 뭐 나도 스님이지만은 그들의 존재를 못 주자 종교를 못 해줄 망정 또 그의 법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데 그거를 다 보면은 뭐가 이래서 저래서 어? 이건 뭐 어떻게 달려 있다. 결국은 행사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민속관에서 있는 것은 거기에서 경문이고 뭐고 다 그런 데 파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신도님들이 동지나 무슨 뭐 예를 무슨 한다 이러면은 동지에 대해서 어떤 그 설법을 들을지 않고 그저 그 뭐 어떤 그 이게 미신인 쪽으로 돌아간다니 안다니 그러면서 왜 행사를 하느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참 뭐 전설적이지만 어느 쪽에도 그 전설이 있고 가그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흠이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나를 모르는데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어둠으로서 찾아오면은 내 어둠에서 집착이 생기고 어둠에서 무엇을 생긴다는 건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단 보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지라는 것은 우리의 어른부터 시작해서 보사님들 시집올 때 어머니, 시아버님, 뭐 어머니, 아버님, 뭐 식구들끼리 그것도 팥죽을 쏘아서 같이 이에 훈훈한 정을 좀 나눠서 먹고 또 뭐 이제 뭐 옛날에는 터신들이나 지신들이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귀신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팥을 막 이제 물로 해가지고 막 뿌려 놓습니다. 아. 근데 유단히 또 그걸 뿌리면은 뭐 이제 일단은 내게 피해가 없는 이상 바라봤을 때는 좀 그게 이상한 짓이라. 근데 막상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은 그걸 뿌리고 나면은 집이 1년 내내 편한 거야. 에? 그러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 민속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해야 동지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맨날 동지에 대해서 무슨 비관을 하고 캐내고 뭐가 그게 다이히 그러니까 점점 무슨 법회를 한다면 법회에 관해서 떨어지는 게 그렇게 참석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점을 이제 오늘 동지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무정설법은 물론 말이 없지만은 무정설법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들을 알려고 하고 서로 불신들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데 나무 하나도 한번 짚어보세요. 뭐 오늘 그 보사님들이 그 산에 이제 산이나 들이나 어디 가면 풀 한 포기를 보거나 뭐를 봐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놈들이 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늘 커요. 늘 변하고 내일 아침에 또 보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르고 자꾸 커서 이게 이러죠. 근데 그만 크느냐 이게 나도 변해가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뭐 참 어렸을 때하고 지금 이제 중년하고 이제 말년이 돼서 보니 이미 나에게도 변화가 왔다라는 건 알게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집안에 가보면 손녀라 보면은 벌써 애기였는데 벌써 국민학교 들어가는 게 중학교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어느새 대학을 갔는데 아이 언제는 또 뭐 보니까 자식 키워보니까 사위하고 이제 그 사위하고 이제 그 며느리를 이제 거기 세 사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보사님들 생각해봤어. 그 지나온 것은 잠시 떠오르지만은 그에 가게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저 보살님들이 기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둘이 잘 만나서
그저 부부간에 원만하고 성취하고 그저 잘 살아주기를 기원하는 것이 또 그러한 생기잖아. 그런 자체가 무정설법이야. 예? 남 하나도 그렇고 모든 영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또 행복 속에서도 불행의 근원에 발전해서 이미 대박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대단하지만 변화에 무상했던 한 해도 이제 며칠이면 이제 역사적으로 대안기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미래적으로는 발전이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불안인데 아무리 역사라든지 현실적으로 변화가도요, 우리의 민속의 신앙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또 저게 해서 됩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누가 믿어도 딱 부러지게 뭔가가 딱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부지런히 법을 구하고, 부지런히 기도를 드려서 내가 한번 해봐요. 1년 내내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참석을 많이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 예? 안 되면 안 될수록 부처님한테 더 간절히 매이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거기서 매야 되는데 그만 어느 정도 내가 임하면은 그만에 태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부분 생기지만은 저는 가장 이제 올해도 이제 지금 12월이면 양력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바뀝니다.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지혜에서 어떤 그것을 이제 그 부처님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그 살아오는 것이 어떤 애군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걸 버리고 집착하지 말고 모든 양손에 지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긁어지고 갈 수 있는 지혜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요, 다른 걸 얻을 수 없어. 예? 근데, 내년에는 참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한테도 좋은 면도 있고, 좋은 사람들은 좀 좋고, 또 나쁜 사람은 나쁘지만은, 내 하나 좋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내 하나 좋은 면이 있음을 해서 어째 인연법들이 다 그게 좋냐 이게. 어? 그래서 내 가정에는 내가 나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운이 좋고 좋다 하더라도 기도력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어제 여 보사님들 봐요. 여자 참, 이 멀리서 가까이서 참 와서 팝적 쓴다고 어제부터 참 애를 잡수고 보사님들을 위해서 팝적을 드시라고 열심히 밤새 드리는데 결국은 전화해서 이래서 못 오고 절에서 못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팝적은 뭐 아예 기대도 안 하겠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팥죽을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에? 이제 도지사가 팥죽을 이제 해줘야 되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진날에는 이 팥죽의 의미가 정말 깊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 미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에? 지켜오는 그런 가정들은 보면은 해로운 건 없는데 뭐가 이것이 정법이냐 아니니 기냐는 통안에 아주 그냥 제가 좀 너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동지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지만 또 몸에 이제 기에 잠에서 깨거나 반야광명을 대체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듭되지만 동지의 밤은 가장 긴 날이라고 했습니다. 밤은 곧 어둠이고 우리 동네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서 방황하면서 윤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우리 불자들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즉 반야라고 밝은 마음을 찾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하지만 동지는 이 한번 우리가 그 뭐 팥죽 하나 먹는데 의미가 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법회를 드리면서 한 해를 이제 어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도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팥죽을 드시면서 또 나로서부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큰 어떤 저기보다도 내가 묵은 해를 보내고 마치 이 어둠의 긴 어둠을 보내고 밝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하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참 동참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정말 이 생로병상 때문에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쪼록 그분들을 비유해서든지 오늘은 그랬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또 인연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새해에는 좀 더 올해가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지나왔어.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부처님 법을 따라서 정말 원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법에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